기찬 오빠. 잠깐만. 불가리아 로즈콘 때문에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혔는데 오빠랑 관계된 거 아니지? 아까부터 걱정돼서 혼났어. 그게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알았어.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해. 팀장님,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그게 불가리안 로즈 계약건으로 통화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친한 오빠인데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통화한 것뿐입니다. 그 친한 오빠가 혹시 설기찬 씨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강아리 씨 참 음흉한 구석이 있네.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우리 회사가 설기찬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거 정말 모르는 일이야? 그런 얘기는 친한 오빠가 안 했나 보지? 네? 인턴 강아리가 설기찬과 아는 사이라고? 네. 방금도 회사에서 불가리안 로즈건으로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야? 그런 얘기까지 할 만큼 가깝단 말이야? 설마... 저도 강아리 씨가 산업 스파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창사 기념 PT까지 지시했는데 지금 강아리를 어떻게 잘라? 설기찬, 진짜 무서운 놈이네. 우리 회사에 자기 편을 심어놨다 이거지?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번 창사 기념 행사에서 제가 미백라인 PT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아리 씨가 천연 민감 라인 PT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력으로 길을 꺾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이번 PT 강아리가 루비아 정품에서 하는 마지막 PT가 되도록 해봐. 내 말 알아들어? 무조건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너 설마 이거 어떻게 이런 큰 돈 어떻게 했어? 너 도둑질 한 거야? 아니 뭐 로또 됐어? 아니, 나쁜 돈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지만 제이리목 받아온 것뿐이에요. 제이리목? 제이리가 저 때문에 받은 대출금이요. 제가 좀 더 빨리 갚아드렸어야 했는데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호강시켜드릴게요.